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3초, 2초, 1, 땡. 자, 윈도 헌터 님이 오른쪽에 더러운 서독이고요. 왼쪽은, 빨간 미국, 노란 미국이네요. 노란 미국으로 이히토 님. 두 분 다 워낙 실력이 짱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짱짱한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상위 랭커니까 뭔가 좀 그냥 똑같은 거 써도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예, 좀 잘하는 사람들은. 윈더 헌터님의 소독은 되게 공격적입니다. 예. 처음부터 바로 거점 공략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토님이 소독... 예, 어떻게 막을지는 참 궁금하네요. 공병 그냥 달리고 있어요. 저거 밑에 네, 철조망 지금... 깔아 가는 거 있죠? 예. 네. 진짜 서독 철조망이 교육을 잘 못 받아서 너무 사기예요. 네, 제가 그 얘기 어제 언급했는데 왜 서독 철조망은 이렇게 좋냐 이거죠. 아, 서독 철조망은 까는 데 시간이 걸리는 대신 더 좋다고 뭐 변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젠폭 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까는데 이거 뭐 얼마 걸린다고. 네, 아이고, 별 차이 없어요. 이거 사기야. 하여튼 지금 보세요. 그냥 아예 시작하자마자 이거 깔고 있어요. 그리고 트럭으로 저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정찰하러 간 것 같은데. 아, 공격적인 이거 공격하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빠르게. 네. 저 트럭으로 아예 건물 밀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상대방 위치 파악하는 데 쓰는 분들도 있고 저 트럭이 절대 놀면 안 돼요. 네, 리히토 님도 되게 노련한 미국 유저이기 때문에 미국 랭킹 6인가? 5위까지 갔던 분이라서. 야, 리히토 님입니까? 아, 처박죠? 예, 이거 건물 그냥 박아버리고 뭐. 뭐야, 론 님 프로젝트 안 하시나? 프로젝트? 쉬고 있어. 1월달인데. 1월달에 무슨. 아, 정부 수주 사업 같은 거 안 한다, 나는. 예, 제품 만들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보시면은 지금 미국 소총수 중대 라이플 컴퍼니 저거 베테랑 라이플 뽑았죠 지금? 네. 근데 이게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와. 이거 되게 잘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왔어요. 별 두 개죠 지금? 네. 별 두 개예요. 이러면은 대전차 총격탄 쓸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이러다 대전차 총격탄 맞으면 트럭 터지죠? 자, 오른쪽에는 예, 별부대하고 국초하고. 아, 근데 별부대지. 근데 이거 좀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야, 트럭 이거 터지죠. 대전차. 뭔가 대전차 총력탄 맞으면 거의 다 터진다. 아, 이거 서독 정의 구현 당하는 각도인데. 뭡니까 이거? 아이고, 공병 이거 뭐? 왜 이러지? 지금 이거 초반부터 되게 많이 기울었는데. 아, 이건 뭡니까? 지금 저 트럭 재배티 되려면 180초는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이거 짱짱맨들끼리 싸우는 경기인데 벌써 뭐 왜 이러죠? 아, 이거 고수들 싸우면 뭐 한 끗 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뭔지 되게 지금 놀랬어요 윈원군이. 윈더 네. 헌터님이 지금 놀랬어요. 놀랬어 내가 보기엔. 어허. 아, 한국 대회는 라이플 컴퍼니 제외가 아니에요. 외국 대회는 금지시키는데. 아, 힘듭니다 지금. 윈더 헌터님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요. 아, 이거 초반교전에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유리하면은 서독이 아무리 건물전이 동독보다 좋아도. 아, 벌써 거점 끊었어. 이러다가 대위가 뜨면 문제예요. 대위가. 중위가 뜨면은 그래도 라켓 텐으로
그래도 조금 버틸 순 있는데.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아, 지금 소련이, 아, 지금 서독이 이거 타게 하려면, 아, 이거는 좀. 라이플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분상 안 시키면 이건 밥 없는 것 같아. 지금 미국 대위가 찍혀서, 차량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네. 굳이 한다면, 굳이 한다면 서독이 이게 슈트룸피오가 건물에 붙어서 치는 게 세기 때문에 위에 자원을 좀아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위에 자원은 좀 그냥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밑에서 싸우면 미국이 좋긴 한데 이거 위에서 싸우면은 미국 병력 충원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아 일단 뮌히는 못 먹게 해야죠 예, 그래도 이거는 좋은 움직임 같아요. 근데 네 미국이 지금 소총수 5군데 찍혔어요. 아 그냥 라이플로 찍어 누르겠다는 거죠 예, 네 여기 화방을 장비하기 시작하면 되게 세기 때문에 미국이. 네, 그냥 라이플로 그냥 찍어 누르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지금 미국이 소총수가 양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은 아, 설마 저 수류탄? 어 방금 수류탄, 오! 예, 이건 뭐. 아, 이거 그때 미국이 지금, 아니 뭐 병력 규모상으로 봐도 그렇고, 초반에 트럭을 터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독이 좀 많이 말린 것 같아요. 서독 트럭 이제 나왔어요. 아, 이제 나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서독도 어쩔 수 없이 소총수 너무 많으니까, 중위도 안 보이겠다. 그냥 국적 아, 라이플 너무 셉니다, 라이플 너무 셉니다. 라이플, 아, 이게 라이플이 별 달기 시작하면 또 거침없이 날아가지고, 아, 이러다가 좀, 바 달면 어떻게 되죠? 아, 이러다가 바달면은 소독은 아무래도 보병면에서 거의 확실히 밀릴 거예요. 근데 아. 일단 미국이 라이플 컴퍼니라서 화염 방사기 준비하고 있는 것 아, 하얀 방사기. 같아요. 네, 30피트의 화염 방사기 비치했으니까. 자, 그리고 리센하고 별달았죠. 예, 이 지휘관으로 초반에 이렇게 잘 풀리면 화염 방사기 막한 3개, 4개씩 들고 나온 애들 이거 막기 되게 힘들어요. 라이프 플레이어 저기 있고 지금 라이프 플레이어. 서독은 아무래도 멘탈을 챙기기 위해서 좀 해보다가 안 되면은 나가서 다음 경기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 미국이 화염 방사기 장비하고 이지팔 띄우면 이거는 사실 서독 입장에서는 할게 없거든요. 아, 굳히기도 가네요, 굳히게. 초반에 트럭이 터진 게 아직 가장 지진 컸던 것 않고, 같아요. 예. 근데 이히터님도 서독을 잘하지 않나요? 예, 이토님 서독 잘하시죠. 근데 이토님이 동독이 순위가 더 높아요. 아. 동독 4위세요. 야, 역시 랭커. 예. 아, 이거 사실 아, 왜, 아, 이거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사실 서독 입장에서는 좀 하기 힘들죠. 근데 만약에 굳이 뭐 하겠다 치면은 스페셜 옵스나 포티피케이션 둘중 하나 가서 어쨌든 중앙이랑 밑에 땅은 먹어야 돼. MG34가 일단 있어야지 저 화방 애들 진입하는 걸좀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제 생각은 빅포 하나는 어떻게든 지고 있어야 돼요. 예. 같아요. 예, 그래도 위에 거 먹고 있긴 한데 소총수 지금 올라가서 다 먹을 것 같고 이거를 자꾸 미국이 소총수 두 군데씩 몰려다니면서 한 군데 쫓아내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게임 흘러가면은 지금 벌써 50킬 지어졌고 서독은 MG34를 뭐 어떻게 뽑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아, 이거 왠지 이거 분삭당할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MG34 좀 뽑긴 좀 늦은 것 같고요 갱 스페셜 옵스든 엘리트 아, 아머든 분삭 나나요, 분삭. 아. 아, 이거, 그래도 공병이 안 죽은 게 다행이네. 아, 이거. 뭐 해설할 게 없다, 이거. 에이, 지금. 아, 하방. 네, 하방 놉니다, 하방 놉니다. 하방 달기 시작하죠, 이거? 달기 시작하면 진짜 줄줄이 아, 달아요. 지금 스튜어트까지 찍혀온 거예요, 지금. 뭐 이거 뭐 이게 왜 이래 되죠 게임이?
아무래도 초반에 트럭 터지고 초반 교전에서 라이플 2업하면서 그냥 확 밀린 게좀 컸던 것 너무 만만하게 본거 아닌가? 이히터님을? 같아요. 이토님이 아무래도 순위가 높은 분이니까 설마 만만하게 볼 일은 없을 텐데. 예 그러게요. 구치가 너무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아 근데 여기가 사실 연합이 좋긴 해요. 근데 소련이 좋죠, 소련이. 예 근데 이렇게까지 이 맵이 난 미국이 좋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근데 대회 보면은 그러니까 외국 상위 랭커들 대회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확실히 연합이 많이 이기긴 하더라고요. 미국도 소련도. 근데 하긴 뭐 아니 이게 지도가 좌측이 좋거든요. 네, 좌측이 언제 항상 그랬죠. 좌측이 근데 연합이 자리가 좌측 고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왔죠. 이건 무슨 호랑인가요? 예 스튜어트 이거 야오. 근데 이거 라켓텐 판슈 라켓텐 판슈 오, 터지마. 집에 가야 될 텐데 와우. 예 얘는 호랑이가 완전 강아지네요 약간 강아지 수준인데. 강아지. 이거는 뭐 그냥 동네 바둑인데 재롱 떨러 왔다가 그냥 약간 똥개 수준이네요. 엉덩이 걷어차이고 집에 가는 길인데 이거 그냥 야 이거 건물 할 것도 없으니까 건물 전 수행하기 힘드니까 그냥 430원짜리 경량포 가셨는데 아무래도 제대로 맞지도 않아요. 예 저게 너프를 먹어가지고 제대로 맞지도 않아요, 이게. 아 이거 아 지금 서독이 진짜 정말 되게 암울해요 지금 어느 지휘관을 가도 너무 애매해요. 아 근데 일단은 플렉트럭은 받긴 하셨는데 땅이 없어, 땅이. 땅이 없어. 아이 플렉트럭을 아이 플렉트럭을 미군이 본다면 점사하러 오긴 하겠죠? 만약에 본다면 막죠, 막죠. 하방 들고, 하방 들고. 하방이 지금 3배 하방이 3개예요. 와, 우가 파이어, 아니 우가 이거 왜 남의 집에 파이어, 질질을 오고 우가 파이어, 이거 우가 파이어, 블랙톱 설마 터지나? 이거 우가 재수없어 파이어. 블랙톱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체력이 이거 스튜가 치면 터질 것 같은데 블랙톱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설마 이게 지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지지죠? 지지 각도 나오죠? 스튜 지지 각도 좋구요 그래도 일단 게임을 이어가시는 윈던턴. 에도 자, 이제 정면 돌파입니다, 이제. 저 파이팅 포지션이 지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저게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 올제약, 올제약 걸린대라. 저거 120원?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지금 얘네 시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풀려, 하나 풀려고. 터졌죠. 하지만 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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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격. 불꽃놀이. 불꽃놀이. 이거는 뭐 거의 게임이 굳혀졌네요. 강아지 지금 산책 나왔죠? 예, 아까 재롱 피다가 엉덩이 걷어차였는데 아까 플렉트럭도 부수고 아주 제대로 복수했어요. 서독이 지금 소령까지 나와서 벌써 리트리 포인트 앞에 땡겨놓고 이제 미국은 이지에잇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모탈 퀴리즈를 가든지 뭘 가도 될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지금? 이거 뭐 세설할 게 점점 없어지네요. 너무 아쉽네요. 여기가 초반에 연합이 유리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유리해가지고 이게 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많이 말리신 것 같아요. 야, 민원군이 이렇게 말리는 건 내가 지금 처음 봐요 지금. 좀 아쉽네요. 어우 뭐 포를 뭐 이따로 쏘노? 뭐 포 되게 이상하게 날라가요. 네 포가 뭐 이따로 날라가. 아니 무슨 병사 헬멧에서 날라가요. 자 봅시다. 아 또 화방질 화방질 합니다 화방질. 아 이거 화방이 진짜 화방질. 아 이거 진짜 화방. 오오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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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와 이 와중에 경량포는 땅 쏘고 있어. 파이어. 아 이거 진짜 대단하네. 오우 아 건크루 헤즈 로스트 어디서 죽었는데? 와 미쳤다 미쳤어 죽었어요? 와 솔직히 아무리 스튜어트가 임튜어트 임튜어트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나오면 진짜 세죠. 아 뭔가 하나 또 나왔어요.